안녕하세요. 새로운 게임 소식과 함께 찾아온 여자, 마녀입니다. 바로 얼마 전이죠. 스위치 유저들의 최대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젤다 의전설 왕국의 눈물이 출시되었는데요. 스위치의 마지막을 장식해줄 타이틀이라는 평가와 함께 현재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왕눈이가 스위치의 마지막 게임일까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앞으로 출시 예정인 스위치의 기대작들을 말이죠. 과연 어떤 게임들이 숨어있을지 함께 확인해볼까요? 채널 고정, 구독 나우! 돌아온 메카닉 RPG의 원조, 프론트 미션 2 리메이크가 출시됩니다. 게임의 주요 스토리는 연방국가 OCU에서 벌어지는 쿠데타를 중심으로 국외로 탈출하기를 바라는 해방군 애쉬와 용병이 되어 돈을 벌어들이려는 육방군 소속의 토마스, 그리고 비밀 임무를 받고 파견된 정보요원 리사라는 3명의 핵심 인물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각각의 주인공들의 시점에서 풀어나가는 전쟁의 이야기와 캐릭터를 자유롭게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자율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각 경기에 따른 화려한 전투 연출로 좋은 평가를 받았던 작품이죠. 이번 리메이크에서는 개선된 그래픽을 바탕으로 새롭게 바뀐 연출이 추가되었으며 옵션 및 신규 모드들을 수록하였다고 합니다. 목장 이야기 원더풀 라이프의 리메이크 버전이 네 번째로 소개할 신작입니다. 이 게임은 과거 슬로우 라이프라는 주제로 수많은 인기를 얻었던 작품인데요. 나만의 목장을 가꾸며 작물을 수확하고 결혼생활도 즐겨보는 등 새로운 인생을 살아볼 수 있는 독특한 게임이죠. 이번 리메이크 버전에서는 그래픽이 향상되었으며 성별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게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그 밖에도 총 70종 이상의 신규 이벤트 및 다양한 NPC들과의 신혼생활도 꾸려나갈 수 있다고 하네요. 고전 소닉 시리즈를 한 작품 안에 담아낸 타이틀 소닉 오리진스 플러스가 출시됩니다. 이 게임은 소닉 오리진스에 담겨있던 4종의 게임회에도 게임 기어로 출시하였던 총 12종류의 게임을 한자리에 모은 일종의 DLC 겸 합본팩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 덕분인지 과거 소닉 오리진스를 구매하였던 사람이라면 확장팩인 DLC만 따로 구매하여도 합본팩과 동일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번 플러스에서는 새롭게 추가된 게임들 외에도 에이미와 너클즈가 신규 플레이어블 캐릭터로 추가되었다고 하는데요. 소닉의 팬이라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행복한 소식이겠네요. 닌텐도에서 밀어주는 시리즈이지만 마리오나 젤다, 커비 같은 게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게임인데요. 피크민4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 게임은 마리오와 젤다, 동킹콩과 같은 스타 게임을 발굴해낸 천재 디렉터 미야모토 시게루가 직접 프로듀싱한 게임인데요. 그런데 그런 것 치고는 이름이 상당히 낯선 게임이죠. 피크민 시리즈는 어느 행성에 불시착한 외계인의 시점에서 피크민이라 불리는 외계 생명체들의 도움을 받아 퍼즐을 풀거나 전투를 벌이는 등 함께 고난을 헤쳐나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 피크민의 수가 어마어마하다는 점인데요. 지금은 여타 다른 게임에서도 활용이 되는 군중 제어 게임의 원류격인 작품으로 모은 피크민의 종류와 숫자에 따라서 풀 수 있는 퍼즐과 전투 방식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죠. 개인적으로 게임의 컨셉이나 디자인 등이 독특해서 관심이 가는 작품인데 이번에는 부디 인기를 끌었으면 좋겠네요. 시리즈를 하나로 묶은 합본팩이자 새롭게 그래픽을 개선시킨 리마스터작 바텐 카이토스 1&2 HD 리마스터가 출시됩니다. 이 게임은 제노 시리즈로 유명한 모노리스 소프트에서 만든 명작 JRPG 중 하나인데요. 몽환적인 그래픽과 사운드, 그리고 반전 있는 스토리로 좋은 평가를 받았던 작품인데 판매량이 저조했던 게임큐브로 출시했기에 인지도가 그리 높지 않은 작품이죠. 이런 게임을 스위치로 리마스터 시킨다는 건데요. UI와 일러스트, 그래픽을 HD화 시키며 비주얼적인 부분을 업그레이드 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편의 기능들을 새롭게 추가하며 현대에 맞게 개선하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게임의 스토리는 자신의 운명에 저항하는 두 소년들이 겪게 되는 전쟁과 모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라고 하네요. 지금 30대 이상이라면 이 게임을 모를 수가 없을 텐데요. 과거 본버맨 혹은 구슬동자라 불렸던 게임 슈퍼 본버맨 R2가 출시됩니다. 본버맨 시리즈는 정해진 맵 디자인에 맞게 폭탄을 던지거나 제자리에 두어서 상대방을 날려버리는 대전 게임인데요. 이번에 출시하는 신작에선 구작의 게임성에 더하여 새로운 모드들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친숙한 스탠다드 모드는 물론이고 보물 상자를 지키거나 빼앗는 캐슬 모드, 두 팀으로 나뉘어 배틀을 벌이는 그랑프리 모드, 최대 64명의 참가자가 모여서 생존을 다투는 배틀 64모드 등이 준비되어 있으며 혼자서도 즐길 수 있도록 스토리 모드도 수록되어 있다고 하니 가족과 친구들은 물론이고 오래전 추억을 상기시키고 싶다면 이 게임을 주목해보세요. 어린 시절 이 만화를 봤다면 필구각일 텐데요.
드래곤 퀘스트의 세계관을 가져와 오리지널 스토리로 풀어낸 스핀오프작 인피니티 스트라슈 드래곤 퀘스트 다이의 데모어미 스위치로 발매됩니다. 이 게임은 원작 만화를 게임화시킨 작품으로 원작 애니메이션의 42화까지의 스토리를 다룰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게임만의 독특한 점이 숨겨져 있습니다. 팬층을 겨냥하여 만들어진 게임인 만큼 팬들을 위한 배려가 상당하다는 점인데요. 이 게임이 처음으로 공개될 당시 그래픽 품질이며 UI가 너무 구리다는 질타를 받자 게임의 비주얼적인 부분을 아예 처음부터 다시 만들었다고 하며 그 덕분인지 현재 공개된 두 번째 트레일러에서는 전보다 일취월장해진 그래픽과 화려한 연출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원작의 추억을 회상케 하는 독특한 시스템도 새롭게 공개하였는데요. 원작 만화의 명장면을 수록한 유대의 기억이라는 아이템인데 이 아이템을 착용하면 캐릭터의 능력치를 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템의 레어리티에 따라서 명장면들이 연결되는 식의 연출이 추가되거나 컬러가 들어가며 원작의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해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린 시절 다이의 데모엄을 참 재밌게 봤던 만큼 이런 팬심을 저격하는 모습은 반가울 수밖에 없네요. 무려 20년 만에 게임화되는 작품인데요. 영화 로보캅을 주제로 만든 게임 로보캅 로그시티가 9월 출시 예정입니다. 로보캅은 범죄가 들끓는 도시 디트로이트 시티를 무대로 사이보그로 개조당한 정의로운 경찰 머피의 이야기를 다룬 액션 영화인데요. 게임에서도 원작의 설정을 충실히 유지하기 위해서인지 로보캅의 시점에서 각종 범죄를 소탕한다는 이야기를 다룰 예정이라고 하며 이에 몰입할 수 있도록 1인칭 시점에서 진행되는 슈팅 기반의 액션 게임으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HUD를 통한 정보 전달과 스캔을 통해 상대방을 간파하는 능력 그리고 오토 라곤과 같은 영화와 동일한 연출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기대가 되네요. 이번에 다시 한번 출시일이 밀린 작품인데요. 호그와트 레거시의 스위치 버전이 11월 14일 출시됩니다. 호그와트 레거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해리포터의 세계관을 모티브로 만든 일종의 프리퀄 작품인데요. 19세기 말의 마법 세계를 무대로 호그와트에서 벌어지는 각종 미스터리한 사건과 금지된 고대 마법에 관한 이야기가 핵심 내용이죠. 참고로 스위치 버전이 나오기 이전에 이미 다양한 플랫폼으로 출시되었는데요. 원작 소설 속 세계관을 충실히 구현했을 뿐만 아니라 호그와트의 모습을 아름답게 담아내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게임 자체가 현세대 플랫폼을 베이스로 나온 게임이라 스위치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돌아갈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구입 전 최적화부터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무려 30년 만에 출시하는 정식 후속작인데요. 플래시백2가 출시됩니다. 플래시백은 역대 최고의 고전 게임 100위와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비디오 게임 1000일에 선정되었을 정도로 과거 큰 인기를 얻었던 작품인데요. SF 세계관을 무대로 짜임새 있는 스토리와 동시대 큰 인기를 누렸던 액션 플랫포머 장르가 특징인 작품이죠. 참고로 이번에 출시하는 2편에서는 전작과 이어지는 세계관을 무대로 우주 수사국의 젊은 요원 콜레드의 모험을 다룰 예정이라고 하며 원작 특유의 정교한 플랫포머 슈터와 탐험과 퍼즐, 몰입감 넘치는 스토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작의 개발자인 폴 시세가 게임의 디자인 및 개발을 담당하였다고 합니다. 원래는 DLC였으나 정식 후속작이 되어버린 작품 할로우 나이트 실크송이 올해 출시 예정입니다. 이번 작품은 전작의 주인공이었던 나이트의 시점이 아니라 보스였던 호넷을 주인공으로 한 일종의 스핀오프작인데요. 그런데 이 게임의 탄생 비화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과거 할로우 나이트의 킥스타터 모금을 진행할 당시 일정 금액 이상의 모금이 진행되면 차후 새로운 플레이어블 캐릭터를 무료로 배포한다는 이야기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이 실크송인데요. 하지만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DLC에서 아예 후속편으로 확장이 된 것이죠. 실크송에서는 바늘과 실을 활용하여 아크로바틱한 움직임을 선보이는 호넷을 중심으로 귀신 들린 왕국 팔롬을 여행할 예정이라고 하며 그 밖에도 150여 종의 새로운 적들과 새로운 크래프팅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그만 뜸들이고 출시했으면 좋겠네요. 국내 SRPG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품 창세기 전에 리메이크인 회색의 잔영이 출시됩니다. 이번에 리메이크되는 회색의 잔영에서는 다양하게 바뀌는 부분들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반가운 부분은 스토리가 꼬인 부분들을 새롭게 정립한다는 점입니다. 부득이하게 생략되었던 이야기들을 다시 채워넣거나 중복되었던 설정을 통일시켜 스토리를 매끄럽게 진행시킬 예정이라고 하죠. 이외에도 3D로 구현한 업그레이드된 그래픽이라던가 주변 사물과의 상호작용 요소도 보이고 바뀐 전투 시스템도 눈에 띄어서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 게임인데요. 단, 매년 출시일이 연기되고 있어서 올해에는 과연 출시할 수 있을지 그것 딱 하나만 걱정이 되네요. 환상수호전 시리즈의 제작진들이 모여 만든 새로운 JRPG
배경운전이 닌텐도 스위치로 출시됩니다. 배경운전은 환상수호전의 정신적 후속작이라 불리우는 게임인데요. 다양한 종족이 화합과 패권을 두고 다투는 온란 대륙을 무대로 전쟁에 휘말리게 된 소년 노아의 모험담을 담고 있습니다. 배경운전이라는 이름답게 주인공 노아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NPC들과 서브 캐릭터들이 등장할 예정이며 오죽하면 세계관 설정과 핵심 캐릭터들의 스토리를 전달하고자 스핀오프작인 배경운전 라이징을 사전에 출시했을 정도이니 얼마나 방대한 이야기를 담아내려고 하는지 유추해볼 수 있죠. 참고로 작년에 출시했던 라이징은 가볍게 세계관을 소개하고자 액션 RPG로 출시하였지만 본편인 배경운전에서는 JRPG의 순수한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개발 중에 있다고 하네요. 동물들을 주제로 만든 독특한 RPG 게임 환세치호전의 리마스터 버전이 스위치로 발매됩니다. 이 게임은 호랑이 출신 권법가이자 맹호권의 계승자 아타오가 무투대회에 참가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을 그린 작품인데요. 그런데 재밌는 부분이 이 게임의 원작사가 지금은 사라진 지 오래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리마스터를 담당한 웨이코더라는 한국의 개발사에서는 게임을 직접 플레이하며 데이터를 일일이 뽑아내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픽셀 작업도 장면 하나하나를 눈으로 확인하며 새롭게 진행했다고 합니다. 정말 노가다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데 게임에 대한 열정이 존경스러울 정도네요. 이스 시리즈의 10번째 정식 넘버링 작품 이스텐 노딕스가 출시됩니다. 이 시리즈는 아돌 크리스틴이라는 위대한 모험가의 일대기를 다룬 작품인데요. 이번에 출시하는 노딕스에선 주인공인 아돌의 17살 무렵의 이야기를 다룬다고 하며 새로운 히로인 카자발터와의 화려한 협동 액션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번 작을 만들 때 소울 시리즈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개발진들의 오피셜에 따르면 소울라이크스러운 요소를 넣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이스의 특징들을 유지시킬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하네요. 원작을 초월한 게임으로도 유명한 작품이죠. 닌자들의 처절한 싸움을 다룬 게임 나루티미스톰의 전 시리즈가 리마스터되어 출시됩니다. 이번에 출시하는 리마스터 버전에는 1편부터 4편까지의 모든 시리즈를 담아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모든 내용을 다루지는 않고 그 중에서 중요한 몇몇의 장면들만을 뽑아서 새로운 그래픽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새로운 신규 캐릭터들도 추가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현재 오우츠츠키 형제가 공개되었으며 추후 새로운 캐릭터도 선보인다고 하네요. 그 밖에도 시리즈 최초로 전 시리즈를 한글로 만나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니 기존 원작과 게임의 팬이라면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복고풍 FPS를 지향하는 작품 팬텀퓨리가 18번째로 소개할 신작입니다. 팬텀퓨리는 마치 90년대로 회귀한 듯한 픽셀풍 그래픽과 올드한 게임성으로 주목받는 작품인데요. 그런데 겉모습만 이럴 뿐 잘 살펴보면 현대적 감성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표현한 광원 효과라던가 상호작용이 가능한 다양한 오브젝트들 그리고 컴퓨터를 해킹한다던가 탈 것을 직접 조종할 수 있는 등 현대 기반의 게임성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죠. 그러다 보니 올드한 감성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겐 오히려 취향 저격인 작품이라 할 수 있겠네요. 이번에 소개할 신작은 드물게도 스위치로 발매되는 공포 게임인데요. 다잉 1983이 그 주인공입니다. 다잉 1983은 일본의 인디 호러 게임인 다잉 시리즈의 최신작으로 일종의 1인칭 시점의 방탈출 게임이라 할 수 있는데요. 플레이어는 자유롭게 공간을 탐색하며 숨겨진 단서를 찾고 진실을 밝혀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전작 대비 3배나 많아진 퍼즐들과 수백 개 이상의 오브젝트를 새롭게 추가하였다고 하며 기존의 게임성을 버리고 메트로베니아처럼 지도를 하나씩 밝혀나가는 새로운 레벨 디자인을 채택하였다고 하네요. 스타워즈의 숨겨진 영웅들의 이야기를 담은 게임 스타워즈 헌터스가 출시됩니다. 이 게임은 제국이 무너진 이후의 시기를 무대로 한 4인 협동 기반의 온라인 대전 게임인데요. 플레이어는 여러 영웅들 중 한 명을 선택하여 다른 플레이어와 힘을 합쳐 상대방의 공격을 막아내거나 특정 목표를 이루어 승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일종의 오버워치와 유사한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명 캐릭터들이 보이진 않지만 그들을 모티브로 제작된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이 눈에 띄는 것으로 보아 가볍게 즐기기에 좋은 게임일 것 같네요. 참고로 게임의 가격은 무료라고 합니다. 현실과 가상 세계를 넘나드는 독특한 RPG 데카폴리스가 출시됩니다. 이 게임은 오픈월드로 이루어진 거대한 범죄 도시를 무대로 새내기 형사가 되어서 범인들을 잡아들이는 범죄 서스펜스 RPG인데요. 플레이어는 데카심이라 불리우는 복제된 가상의 세계를 탐험하며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 사건의 실마리를 찾고 이를 바탕으로 범인을 도출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 다른 동료의 도움을 받아서 전투를 펼치거나
범인을 제압하여 체포하게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범죄 수사물에 RPG 특유의 전투 시스템이 합쳐진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누누의 노래 리그 오브 레전드 스토리가 다음으로 소개할 신작입니다. 이 게임은 리그 오브 레전드의 영웅 중 한 명인 어린 소년 누누와 그의 파트너 윌럼프의 모험을 다룬 액션 어드벤처인데요. 얼어붙은 대지인 프렐료드를 무대로 실종된 엄마를 찾기 위한 모험을 떠나게 된다고 하며 빙하 깊숙이 숨겨져 있는 비밀과 전설들을 파헤치고 감춰진 이야기들을 밝혀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게임의 플레이 스타일은 크게 두 가지인데 절벽을 타거나 전투를 벌이는 등 액션 파트에선 설인 윌럼프가 담당했다 하며 피리를 통해 여러 퍼즐을 풀 때는 눈으로 플레이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 마벨러스의 쇼케이스를 통해 발표된 신작인데요. 데몬 엑스마키나의 후속작 타이타닉 사이온이 최초로 공개되었습니다. 이 게임은 아머드 코어의 정신적 계승작으로 만들어진 메카닉 시뮬레이션인데 차이점이 있다면 아머드 코어에선 직접 파츠를 조립해보고 이를 운용해보는데 그 재미를 두었다면 데몬 엑스마키나에선 보다 간편하게 기체를 조립하고 운용해볼 수 있으며 보다 빨라진 조작감으로 전투를 벌이는데 초점을 맞춘 액션 게임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묵직한 맛이 일품인 아머드 코어와는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2편은 아직 간단한 티저뿐이라서 어떤 점들이 바뀌었는지 알 수 없지만 메카닉 게임 마니아들에겐 반가운 소식이겠네요. 쇼케이스를 통해서 공개된 두 번째 신작인데요. 룬팩토리의 새로운 외전작 용이나라 룬팩토리가 최초로 공개되었습니다. 이 게임은 목장 이야기의 판타지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룬팩토리의 스핀오프작인데요. 작 중에 등장했던 동양의 나라를 무대로 아름다운 애니메이션풍의 그래픽과 더욱 스타일리시해진 액션, 그리고 백룡과 흑룡을 타고 대립구도를 보이는 두 명의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다룰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리즈 전통의 생활 요소를 빼놓으면 섭섭하겠죠? 전작들에 비하여 액션에 좀 더 치중한 것은 맞지만 그에 못지않게 생활과 모험, 연애 요소 등을 더욱더 강화시켜 담아낼 예정이라고 하네요. 드래곤 퀘스트의 35주년을 맞이하여 공개된 작품인데요. 역대 시리즈 중에서도 명작으로 손꼽히는 작품 드래곤 퀘스트 3의 리메이크가 스위치로 출시됩니다. 이번 리메이크에는 옥토패스 트래블러로 유명한 아사노 팀에서 개발을 담당하였다고 하는데요. 팀의 전작들과 마찬가지로 도트 그래픽을 바탕으로 만든 배경 요소에 3D 효과를 추가한 HD 2D 그래픽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거의 향수를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명작을 현대 기술로 재해석하여 만나볼 수 있다니 정말이지 기다려지는 작품이네요. 현재 단순히 로고만 공개된 또 다른 드래곤 퀘스트 시리즈 드래곤 퀘스트 12 선택받은 운명의 불꽃이 출시됩니다. 이 게임은 콘셉트부터 아트 그리고 출시 기종까지 모든 정보가 꽁꽁 숨겨져 있는 작품인데요. 그래도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점은 기존의 모든 시리즈가 닌텐도 기종으로 출시했던 만큼 이 작품도 스위치로 출시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담아서 이번 리스트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시리즈는 전반적으로 어두운 분위기에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작품으로 탄생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기존의 용사물을 대신하여 다크 판타지풍으로 노선을 전향하지 않았을까 하는 작은 뇌피셜을 돌려보게 되네요. 이번에도 로고만 공개된 게임인데요. 공개된 지도 6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정보를 풀지 않는 게임 메트로이드 프라임 4가 출시 예정입니다. 메트로이드 프라임 시리즈는 기존의 플랫포머 형식에서 벗어나 탐색을 기반으로 한 1인칭 시점의 액션 어드벤처 게임인데요. 출시했던 모든 넘버링 작품이 메타 점수 90점대를 넘길 정도로 매번 혁신만을 안겨주는 작품이기도 하죠. 특히 올해 출시했던 1편의 리마스터 버전마저 메타 점수 94점을 받았는데 앞으로 출시할 4편에선 어떤 모습을 선보일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닌텐도를 대표하는 또 다른 게임이죠. 레이튼 교수 시리즈의 신작 레이튼 교수와 증기의 신세계가 출시됩니다. 이 게임은 영국의 한 고고학자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각종 미스터리한 사건과 수수께끼를 풀어나가는 일종의 탐정 게임인데요. 실제 게임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 셜록 홈즈이기 때문에 순한 맛 셜록 시리즈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상은 수수께끼와 각종 퍼즐들을 모아놓은 일종의 수수께끼 모음집 같은 게임입니다. 참고로 이번에 출시하는 증기의 신세계는 10년 만에 공개된 정식 넘버링 작품이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게임은 차세대 닌텐도 기종을 목표로 출시될 신작이지만 너무 기대되는 게임이기에 함께 소개하게 되었는데요. 서부의 황량한 대지를 무대로 한 JRPG 암드 판타지아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름과 분위기만으로도 알 수 있듯이 이 게임은 과거 와일드 암즈 시리즈의 핵심 개발자들이 모여서 만든 새로운 신작인데요. 와일드 암즈를 모티브로 개발 중에 있다고는 하지만 다행히 리메이크나 스토리가 이어지는 정식 후속작은 아니라고 하며
왕도적인 JRPG를 표방하여 제작 중에 있다고 합니다. 현재 공개된 컨셉 아트나 영상들을 살펴보면 생각보다 퀄리티가 상당해 보이는데 이걸 보면 왜 차세대 기종을 타겟으로 제작 중에 있는지 알 것 같네요. 참고로 게임의 출시 예정일은 2025년 3월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스위치로 출시 예정인 다양한 기대작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다음에도 더욱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할 테니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다음에 봐요.